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서 여야가 또다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개최, 정보위 청원의 현장 조사,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등의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바로 이 점에서 여야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청문회 개최는 비공개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국정원장인 공개 석상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맞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 원장과 차장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직원이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선 의혹 검증 후 현장 조사 이 원칙을 지금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원에 대한 조사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안보가 우선이냐 아니면 의혹 규명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 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 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당히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얘기, 국정원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수일에 걸쳐서 문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정원 내부에 특별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임 씨는 지난 14일경부터 국정원에서 직무와 관련한 특별 감찰을 강도 높게 받았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에도 오전 10시부터 후속 감찰을 받기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 국정원이 어쨌든 자꾸 뉴스에 등장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좋지 않죠. 네. 국정원이라는 게 원래 이게 진짜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조직인데 어떻게 된 게 국정원이 이게 뭐 아주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새 국정원장 온 이후에는 네. 그 대언론의 과거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뭐 보도자료를 뿌린다던가 해명자료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었는데 조금 어떤 뭐 변신을 도모하는 건지 하여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정원 직원 일동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19일 날. 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사실은 국정원의 속성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네. 예,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이 국정원의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 자리였었는데요. 이 원내대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난 2005년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 사건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된 것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은 만납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협상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어제 수석 부대표 간에 만났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점점 얘기. 근데 이게 전 솔직한 얘기로 얘기. 정치권이라는 게 문제를 축소하고 이게 풀려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가 정치권에 넘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예, 이게 참 정치의 본래적 기능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당은 무조건 더 풀려고 하고 또 야당은 또 무조건 부풀리기로 가고 이런 것들을. 그게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문제가 많은 것 네. 같다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예, 어제 대전 고법 에서요. 그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서 아, 이른바 대전 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또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권선택 시장 지금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되는 지역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재보궐 선거 이거 진짜 우리 한번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래요. 차점자가 하면 된다. 예? 그럼 당이 바뀌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만큼 재보궐선거 4월하고 10월에 네. 법적으로 돼 있는데 너무 자주 있죠. 예, 네. 이렇게 근데 아니 자리가 없으면 안 그 4월 10월에 있더라도 안 하거든요. 근데 4월 10월에 있더라도 그냥 무궁무진하게 소재가 나와요. 네, 늘 있습니다. 늘. 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이 농약 사이다 사건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4일이었죠. 이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과 피의자 측의 어떤 공방이 굉장히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박 씨 뒤뜰에서 살충제 원액이 든 병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에서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이 발견된 점 그리고 어제는 또 블랙박스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예, 주요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 씨 변호인 측과 가족들은요. 아,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숙경 기자께서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구급차에 달린 구급박스죠. 네. 블랙박스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 용의자가 되시는 이 어르신분의 행동이 뭐 좀 부자연스럽고 네.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라는 네. 것이 경찰의 의견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제가 어제 이제 한번 다른 저 우리 YTN 다른 방송하다가 물어봤어요. 네. 농약병의 지문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없었죠. 뭐죠? 자연강장제 그게 뭔지가 제일 궁금해. 자연강장제가 네.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네. 그렇대요.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약이나 살충제 할 때 꼭 장갑을 낀대요. 그게 하도 독성이 심하기 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문이 묻었을 확률은 적다라는 것이 또 이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의 얘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아유 그냥 제가 그 박모 할머니나 박모 할머니의 그 가족들 입장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그냥 응할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 지금 부정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그거는 사실 뭐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속 시원하게 이게 좀 털어놓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프로파일러랑 그 이 피의자 간의 만남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과 이 변호인 측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글쎄요. 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누군가 누명을 씌운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목조목의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조목조목 좀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것이요? 이 영화 제목 돈을 갖고 튀어라. 생각나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 보니까. 네. 이게 언제쯤 영화인데. 네,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네. 어제 서울 도심에서요. 그것도 네. 정말 벌건 대낮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이었는데요. 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서 2,400만 원의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새마을금고에 들어와서 가스총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직원들과 그 고객들을 위협을 했고요. 예. 아, 현금 보관 안에 있었던 돈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직접 담아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당시 검은 헬멧에 흰색 깨통에 긴팔 차림이었고요. 검은색 그 백팩을 앞으로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좀 믿기 어렵죠. 믿기 네. 어렵고. 제가 볼 땐 요새 우리나라가 이런 거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검거는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오늘 아침 다시 혹시나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은 검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빨리 자수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까?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출장비 20억. 아, 참 그 줄줄 샜다고 합니다. 출장비가 20억? 네. 야, 어디를 어디 무슨 우주로 갔나? 이 네? 좋은 직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이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장기간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서 20억 이상의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대구지검 특수부는 어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김모 씨 그리고 전 대표이사인 이모 씨 등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 혹은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20억 6천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건데요. 범행 횟수로는 무려 7,600여 건에 이릅니다. 아, 1년당 3억씩 한 거 뭐 같네요. 그렇겠네요. 네, 네. 참 부지런들도 하십니다. 예. 이 돈은 유흥주점이나 뭐 회식비, 접대비, 뭐 스크린 골프비 이런 데 유용됐는데요. 아, 그 내부 감사팀까지 지금 일조한 것으로 전해져서 더 충격적입니다.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팀. 네. 근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그 윤리의식이 느슨해졌다라는 느슨해 이게 도처의 존재예요 사실. 뭐 그렇죠. 회사 공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분야도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교육 분야도 높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교육 부문의 개혁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약으로. 네. 네. 아직 교육 부문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네. 이 감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네,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감사팀을 사실 마련해 놓은 건데 그게 같이 만약에 일조를 했다면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도처가 문제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지금 7시 27분 40초 지나고 있는 순간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도로가 젖어서 미끄러워서인지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서울요금소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데 한남에서 양재까지 정체가 되고 이후로는 주감휴게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판교 부근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원효대교 목간 지점에 추돌 사고입니다. 하위 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이촌동 부근 일대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이 앱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굿차해. 굿차해요. 지금 굿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굿차. 내가 재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현재 그 국정원 직원의 이 극단적 선택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부분 바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인데요. 어제는 새누리당 입장 들어봐서 오늘은 야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이시죠. 우상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이 위원회 이름이죠. 예.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국민정보가 이미 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어서 이게 너무 이 하나의 가정을 전제하고 하는 이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름을 예. 뭐뭐 규탄, 뭐뭐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고답적인 이름이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국민들 혹시 국정원에 의해서 정보들이 새지 않았는가, 감시당하지 않았는가, 이걸 좀 지켜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름을 좀 소프트하게 쳤는데, 이름이 소프트한 게 낫지 않습니까? 뭐, 너무 무슨 뭐, 규탄위원회, 뭐,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보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근데 말이에요. 네. 이 국정원 그 요원분의 자살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야당의 정치적 공세다. 공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죠. 뭐 내부 감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도가 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또 그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예. 저희는 되게 이제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예. 야당은 이제 인제 시작한 거거든요. 뭐 그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지도 못하고 예. 때문에 그분을 지목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해석이고요. 오히려 이번에 유서에 남아 있는 얘기를 보면 키워드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삭제했다. 하나는 뭔가 실수를 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의 죽음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분이 무언가를 삭제하면서 감춰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압박이 뭔지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참 실수했다. 근데 도대체 그 무엇을 실수했는지 국정원의 공식적 해명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유서에 남긴 키워드 두 개 이것은 적어도 야당을 상대로 한 키워드는 아니다. 그러면은 예. 네. 네. 우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실수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보통 그 국정원의 공식 해명으로 말하는 예를 들면 북한 에이전트를 상대로 해서 공작을 했다. 예. 그러면 굳이 이분이 목숨을 걸고 삭제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어쨌든 그 조직에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셨다고 하는 그 실수가 뭔지 그건 적어도 국정원의 공식 해명으로 보면 이분이 말하는 그런 그런 실수나 그 삭제할 비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원래 비밀 조직이 하는 스파이 조직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예, 예. 이게 뭐가 있다 오히려 그런 의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 있는 대북 공작, 북한 공작원의 어떤 그런 거를 해킹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렇게 그 아무래도 북한 공작원이 외국에 있다 그래도 외국인만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거기에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국내에 접촉 인사도 있을 수 있고 거기과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 제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 야당이요. 예예. 예. 간첩대를 잡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 그건 뭐 선거에 개입, 야당도 말이야. 그렇죠. 예. 국정원이 댓글로 뭐 문재인 후보 공격하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아니 북한 때려 잡는 거 가지고 북한의 공작원 때려 잡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니들 혹시 국내 인사들 광범위하게 감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예. 그거 만약에 북한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트나 뭐 특수 공작원들을 추적하다가 실수로 일부 뭐 국내 그 뭐 그게 예를 들면 국내에도 권첩이 있으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에, 에.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혹시 국내에 그 정치 국내 공작으로 예. 이런 거 있는가를 좀 들여다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북한에 그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공작원들이요. 예. 소위 국내 통신사에 가입해서 SKT 그 말하자면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스파이웨어 전파하고 한 것이 예를 들면 국내 통신사 감시켜서 이 국내 접촉한 그런 흔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남한을 상대로 뭐 공작한 간첩들 감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른 척할 텐데 예. 아무리 봐도 국내 그 예를 들면 그 이 요인들 우리 저 간첩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감시한 흔적이 자꾸 보여서 이거 한번 조사해 보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네, 근데요 거기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 말입니다. 네.
지금 20개 프로그램을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 네. 20개, 프로그램 20개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연구용으로 쓰고 18개 안에 예. 이제 한 20개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왔죠. 네. 20개씩을? 네. 그게 무슨 의미죠? 저도 그게 좀 아니 제가 이거 왜 물어 여쭤봤냐면 실제로 네. 국정원은 뭐냐면 20개 회선을 들여와서 2개 회선은 네. 연구원 쓰고 18개 회선은 해외 공작이나 대북 공작에 사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하나는 한 명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총 네. 그러니까 18명을 감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우리나라 말이죠. 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 18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명이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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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예산 8억 들여서 18명 감시하려고 장비를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을 샀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황당한 얘기죠. 아니 감시하려면 수백 명을 감시해야지. 예? 북한 공작원이 18명이니까 예. 저는요. 예. 해명을 하려고 하다가 예. 광범위하게 국내 요인을 감시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명하려고 예. 축소하다가 예. 오히려 그 엉뚱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근데요. 아니, 8억 원을 들여서 예. 18명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신 교수님. 예. 그 감시하려면은 북한 공작원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거 18명만 다 알아가지고 그거 숨어가지고 네? 그 18명이 감염돼야 되잖아요. 스파이에요. 네, 네.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클릭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이, 제가 볼 때요. 그 해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네. 지금 이 보던 진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네, 네. 국정원이 구매해서 지금껏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웠던 중기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도가 제가 두 군데에서 봤거든요. 그건 국정원의 공식 해명이 아니어서 네, 네. 아마 뭐 이제 그 기사가 혹시 국정원의 일부 직원의 해명이라면 이제 급하니까 국정원 해명은 아닌 것 같고요. 막 던지는 건데요. 네, 네. 2000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2년에 구입을 한다. 어느 정부 부처가 네? 세상에 6년 전에 계획을 세워 6년 후에 구입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 변화하는 소프트웨어나 변화하는 IT 기술에 볼 때 저는 그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12년 총선 전 대선 전에 구입한 다음에 예. 2014년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정원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야당이 이게 발견한 국정원 게 아니고,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볼 땐 원래는 뭐 대북용으로 고민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국내에 광범위하게 국내 사찰용으로 예. 예를 들면 북한 에이전트도 감시하지만 예. 그걸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걸 한다고 데려와서 사실은 선거 앞두고 국내 감시용으로 쓴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예. 이건 자꾸 지금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들으니 외부 전문가들도 이거는 아무리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도 국정원에 프로그램 납품을 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국정원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말이에요. 그 의혹을 네. 어쨌든 검증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선 의혹 검증 후 현장 조사 그러는데 이거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 조사를 먼저 하든 의혹 검증을 먼저 하든? 아니 우리가 예. 이겁니다. 현장 조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예. 이 돌아가신 국정원 지원께서 하신 말씀이 예. 자기가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한 거를. 그러면 지금 현장 조사하러 가면요. 삭제한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인데 아니, 다 삭제한 거 가서 봐서 뭘 규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다 삭제했다는데 뭘 보겠어요? 아, 복원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복원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예. 아, 이거는 복원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증언했듯이 삭제했다는데 삭제한 거 보러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구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신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쓰고 핸드폰이나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글쎄 뭐 국정원 직원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컴퓨터 전문가를 세워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걸 복구한 다음에 가겠다. 두 번째. 근데 우리는 가서 까막눈이라 알 수가 없으니 좀 전문가가 가서 그 컴퓨터 그 무슨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전문가가 좀 들여다보게 해주라. 그랬더니 국정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을 정보위에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백신 전문가긴 하지만 예. 모든 걸 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보니까 야당 저 대선 후보 저 욕보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더 정통한 전문가를 좀 모시고 가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사상 유례가 없는 1.5% 떨어지면서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야,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금 걱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걱정이 아니라요. 예. 우리 시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꼭 그렇겠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예. 일단 가계부채는 올 들어 5달 동안 22조 3천억 원 늘어나서 역대 최대 증가폭 기록했고요. 예. 특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변동금리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67%를 이루는데요. 예. 만약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우리나라가 오른다. 대책 없이 가계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 한국은행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112만 가구, 금액으로 143조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마저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부실한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면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액션 플랜은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확충하면서도 부채 증가 속도와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 하나카드 통합점산망이 가동하는 첫날이었다고 하는데 예. 첫날부터 결제 오류 장애가 발생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카드 통합점산망 가동 첫날이었던 어제 20일 그러니까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고객 불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카드는 옛 하나 SK카드하고 옛 외환카드의 전산망을 통합한 이 전산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 가동했는데 앞서 그 하나카드는 전산 통합 작업으로 이날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일부가 결제가 일부 중단된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체크카드 결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오전 8시 30분쯤 그 3, 40분가량 결제 장애가 또 발생했고 특히 카드 빈도가 높아지는 낮 12시쯤 이 또다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마 어제 점심 먹고 이게 그 밥값 이게 내려다가 낭패 겪은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이에 대해서 하나카드 관계자가 이 카드 이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이고 전산 통합한 첫날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서버가 불안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완전 복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두고 봐야죠. 예, 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데 오류 일으킨 거 보면은 앞으로 이게 하나카드 전산 통합으로 인한 결제 오류 빚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려 내놓고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예.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데 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작년층보다 3.7배에 달한다. 아버지는 일하는데 자녀들은 일이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 우리나라 청장년층 고용 격차가 예.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예. 주요 지표를 보니까 2013년 예. 기준으로 예. 청년 실업률 우리나라는 이제 8%라고 한다면 작년치 3.7배가 높았고요. 아, 이거는 이제 예. 이탈리아 3.1배, 프랑스 2.4배,
스페인 1.9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OECD 평균 2.1배도 월등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한우.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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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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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